5대궁 투어를 하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. 아 그거 첫 번째는 경복궁을 가야죠. 경복궁. 조선왕조의 법궁 제1호는 경복궁이죠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덕궁으로 와서 조선왕조 궁궐의 위대함,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창덕궁을 만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창경궁에는 수많은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. 사도세자가 죽고 장희빈 사건이 거기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 뒤에 있는 경희궁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오는 과정은 특수궁이 보여주고 그렇게 본 다음에 종묘에 가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경건한 마음을 건축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거를 보면은 조선 왕조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는 그 곳에 역사의 자취가 남은 것은 또 그곳으로 조상들이 살아갔던 삶의 정서를 끌어안는 것이 우리의 서정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또 자부심을 갖게 한다. 나는 어찌됐든 문화유산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문화유산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. 여러분들도 개인의 가슴 속에 끌어안고 일상을 살아가면은 생활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JTBC